한번 이걸 따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구매한 LED고요. 간단하게 차량 튜닝할 때 원래 기존에 있는 LED를 빼보시고 이렇게 꽂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LED는 극성이 있어요. 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게 되면 LED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LED는 원래의 극성대로, 만약에 내가 전원을 넣는데 불이 안 들어왔다, 지금 전원을 넣은 상태인데 불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은 불이 들어오니까 그건 정상적으로 꽂은 거고요. 누르는데 만약 안 들어왔다 그러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LED 작업할 때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요, 이 LED는 극성이 있지만 이 차량에 보면 차량마다 이 테두리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마이너스 크기. 그래서 이게 쇼트가 나게 되면은 안에 있는, 제가 그 사진에서 보여줬던 곳에 안에 있는 그 휴즈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이 서툰 사람은 휴즈를 제거한 후에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교체한 건 실내등인데요. 실내등은 여기 보시게 되면 실내등에 써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걸 보여준 이유는 그 LED를 교체할 때 이 위에 있는 LED를 잘못 교체하면은 그 이 차량의 접촉면과 닿으면 쇼트가 나는데, 쇼트가 나면 휴즈가 나가게 돼요. 그래서 커트룬 사람 같은 경우는 이 휴즈 박스를 보고 이 해당 휴즈를 빼면 돼요. 지금 제가 실내등은 이 휴즈를 빼셔야 되는데, 자, 그 이 휴즈가 어디 있나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위치, 위 위치에 보면 정확하게 왼쪽에 두 번째 열에 네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실내등이 있는데, 거기 보면 10이 거꾸로 써 있어요. 10이 거꾸로 써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요거죠. 요거 보이시죠? 이게 10이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거해 주시고 다시 그 모양으로 꽂아 주셔야 돼요. 근데 왜 이거 지금 모양이 거꾸로 있냐면 지금 휴즈박스는 극성을 맞게 꽂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쓰시면 되고, 만약에 휴즈가 끊어졌다, 휴즈가 끊어졌어요, 작업하다 끊어졌으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휴즈에 같은 10에 예비 휴즈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예비 휴즈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예비 휴즈가 10A가 어디 있냐 보면은 여기 있네요. 이 휴즈를 여기에 꽂아 주시면 되는데, 꽂아 줄 때는 원래 꽂아 있는 모양에 맞게 극성을 그대로 맞춰서 꽂아 주시면 돼요. 예비 휴즈를 쓰시면 되고, 만약에 휴즈가 예비 휴즈가 없다 그러면 이 휴즈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내등을 교체할 때는 휴즈를 우선 빼주시고, 그 다음에 휴즈를 LED 교체 후에 실내등 그 휴즈를 꽂아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 오른쪽 거는 정상적인 휴즈고요, 왼쪽 거는 쇼트 나서 휴즈가 지금 끊어진 건데요. 지금 왼쪽을 보시게 되면 이게 휴즈 끝이 그 가운데에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끊어진 거고 오른쪽은 정상적인 휴즈입니다. 휴즈가 고장나서 작동이 안 되는 거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같이 멀쩡하면은 작동하는데 이상 없습니다.